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의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송창식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 좀 가사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거장을 그리워하자. 믿음의 거장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거장을 그리워하자. 저기 뭐 이렇게 가는데요. 저 봄의 꽃자리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 루저 중에 루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여 눈이 부시도록 푸르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요. 오게 갇힐지언정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아이 세상에 가야바 궁전에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그냥 무심코 그냥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아, 좀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당하고 있는데 묶여갖고 있는데 베드로는 좀 양심이 좀 있어서 그런지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여종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당신 예수 따라다닌 사람 맞잖아. 당신 예수 동원인데. 그때 베드로는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손주가 야, 너 나한테 올래? 그때 쟤네 엄마 품에서 아니야, 아니야.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통 모르겠어. 그러면서 아주 맹세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네가 첫 번째도 부인하고 두 번째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아이 당신 예수 당원 맞잖아. 그러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부인을 했어요. 여보시오,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내가 언제 예수 그 분을 저 따라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말이요. 에?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생사람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소를 또 옮겼습니다. 또 모닥불이 피어져 있어요. 아, 그랬더니 또 다른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당신 진짜 예수당원 맞잖아. 당신 저 갈릴리 사투리에 쓰고 있는 거 봐봐. 당신은 예수당원 맞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을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 무슨 말이에요? 뭐 내가 차마 입으로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 X새끼가 뭔데 당 그 사람하고 나오를 엮이느냐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난 모른다고? 내가 그 사람 제자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가장 사랑한다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 내 요 얘기 듣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요 설교 듣는데 열이 팍팍 치더라고. 이런 양아치 새끼가 어디가 있어. 인장 내가 베드로라면 저 십자가 죽는 것까지 따라가겠다 이 새끼 하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옥에 갇히더라도 따라가겠다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고 말았으니, 근데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깍깍이 꼬끼오. 세 번 들려. 아, 그때서 양심의 가책이. 주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 부인하고 나면, 그러니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탁 양심이 가책이 되어가지고 주님 계신 쪽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찔당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걸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빛과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눈빛이 마주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아,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영적인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를 느꼈겠습니까? 아니, 영적인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 통곡을 하였습니다. 통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세상에 어쩌면 내가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 나 수제자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며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저 같은 놈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예수여, 이 죄인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여러분 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눈물이 또랑을 이루, 이거 과장법이겠지만 말이지, 아무리 울어도 용서의 확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한없는 자괴감, 이 자괴 심리가 자신을 막 눌렀어요. 아니, 이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면 뭐 할 거야? 관계를 풀어야죠. 다시 관계성을 돈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 수치스럽고 그 모멸감을 감출 수 없어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에 가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원래 고기잡이 여부였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섬기고 수제자 노릇을 하겠느냐? 에이, 가서 고기나 잡아버리자. 그리고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가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끌어요. 베드로가 가니까 요한, 뭐 세베드 아들 야고보 다 따라왔어. 근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에 크는 물챙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오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셈이죠. 주님이 오셨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알아봤어야지요. 그냥 배신의, 뭐라 올까요? 배반의 계절에 배신을 했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도 주님이 오신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업에 바빠서, 세상 일로 바빠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내 눈에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말이죠. 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혀 주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어쨌든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여보시오, 거기 그물 던지고 있는 사람들 고기 많이 잡았어?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아침에 주님이 고기나 사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아, 그래서 무심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니까 세상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었는데 그때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가 번쩍하고 영감이 스쳐갑니다. 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주님이 우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아 맞아 맞아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는데 맞아 우리 주님이 오셨나 봐. 아,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나 봐. 자, 그러면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어. 자,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의 인기척을 듣습니다. 압니다. 남편의 발걸음인지 자녀의 발걸음인지 그것도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어머니가 아내가 더 잘 알아요. 벌써 남편이 늦게 오면 술 냄새가 벌써 코에 맡아요. 아이고 술 처먹고 왔구나. 여러분 인기척 소리를 듣고 금방 알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고동소리까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저분 주님이시야.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 에? 요한이가 먼저 깨닫자 행동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겉옷을 두르고 물에 빠져 헤엄을 치고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유 여러분요,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겉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여러분 세엄을 할 때 맨몸으로 치는 게 빨라요. 겉옷을 옷을 입고 이거 힘들지요. 겉옷 입고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과연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성도들도 시험 들면 주님 앞에 못 나와요.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찾아가시는 주님. 아이, 격리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옷이 뭐 축축이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섰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초조한 순간이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오, 굿모닝 서, 샬롬. 그런 은사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하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 하면 집사람이 말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냥 그래. 요즘 저도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말을 누가 걸어주냐? 제가 걸어주죠.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얼마나 어색한 관계, 얼마나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예.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같으면은 아마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무슨 인사로 하였겠습니까? 그냥 울었겠지요. 가야바 궁전에서 온갖 채찍질을 당할 때 내가 그 예수 X새끼를 안다면 천벌을 받겠다고 말이여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때 내가 아무리 나를 용서하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용서의 확신이 오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인하여서 휴대병정 잡히시던 그날 밤이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찾아오시네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제자들이 왔어요. 조반을 베풉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모닥불을 살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고기를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모닥불에다가 탁 그냥 고기도 굽고 있고 떡을 빵을 굽고 있어요. 세상에. 그 예수님이 막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막 그냥 어 뭐 너 너희들 잘 있었어? 고기 어떻게 잡았어? 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다 이놈들 도둑놈들 다 도망갔던 친구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배신자 가운데 가장 큰 배신자가 누구냐? 베드로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타고 있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당연히 대제사장 가야바 궁전에서 모닥불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 모닥불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 여기 숯불이란 말이 엔트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여기서 엔트라키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뭐 낭만적으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모닥불 앞에서 계집종에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게 연상이 안 되면 사람도 아니지. 가야바 궁전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때도 그 똑같은 모닥불 앞에서였거든요. 우리 주님은 왜 그 모닥불을 피웠느냐?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 작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고 모든 배경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이미 떡과 고기가 구워져 있어요. 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또 행동판입니까? 푸짐하게 가서 그물을 건져가지고 아니, 누가 고기 몇 마리 샜냐고 세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고기를 샜는데 그게 몇 마리냐? 1, 5, 3, 153마리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 고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진짜 큰 고기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거 혼자 줘도 못 먹어요. 우리 단체 여행 가면 한 요 정도짜리 하나 뭐 그거 하나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요, 예수님이 생선이 모자라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잡은 생선의 숫자를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어부들은 절대로 고기 잡아갖고 안 셉니다. 몇 마리 잡았는가 그냥 밥그릇에 담아서 바가지에 담아서 키로로 그냥 팔아요. 팔아. 그러니까 유대인 어부가 고기를 셌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통념을 깨고 일반적인 습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은 통념과 관습을 깨고 물고기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153마리.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센 것과 정확하게 153마리였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요한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로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유대인 누구라도 여러분 1년에 몇 번은 성전에 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여러분 세된 교회 하면 누가 생각해요? 소강성 목사 생각날 거 아닙니까? 세된 교회 하면 여러분 벌써 이렇게 둥그런 돔숭이 예배당이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1호3 하면 번제단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예? 자, 1층 부분에서는 1규빗이고 2층 부분에서는 5규빗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3계단에서는 3규빗이란 말이죠. 1, 5, 3. 예. 이 내용을 우리 교회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장재일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주제를 잡았다가 다른 걸 쓰긴 썼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YS 하면 돌아가셨지만 DJ 하면 돌아가셨지만 그 대통령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MB 하면 참 억울한 부분도 많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고생하시는 대통령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연상이 되고 그분들과 이미지가 떠오르는 연상법을 지금 예수님도 의도성 있게 그렇게 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걸 의도성 있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독자들에게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번제단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잡은 이 물고기 숫자인 153과 번제단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특별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53의 기적을 행함으로써 번제단을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153마리의 고기를 번제단과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요한의 목적은 뭐냐? 요한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번제단이란 죄를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번제단은 모형에 불과하고 모델하우스 껍데기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의 실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사고는 사망과 생명입니다. 요한신학의 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쭉 보면요, 사망과 생명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요,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망과 생명 대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 살고 죽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 계속 있습니다만은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요. 이렇게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이루는데 요한은 뭘 말합니까? 사망을 누가 이기느냐? 생명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번제단의 주인이시자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뿐만 아니라 번제단의 주인이요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1, 5, 3의 거기 숫자를 통하여 탁 연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 번제단의 주인께서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다시 공급하실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만큼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 두 번 연속 자신이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걸 주님께 안다고 고백을 냈습니다. 나의 큐리에 호티 필로세. 나의 큐리. 시몬 아가파스메 아가페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큐리에 호티 필로세. 참 그래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진짜 나에게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 사랑받기 못하느냐? 너 진짜 인간적인 사랑만 계속 고집할래? 시몬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일부 학자들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보세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의 단어가 필레오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막 쓴다. 구별하지 않고 막 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요한복음 5장 20절마저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뭐라 할까요? 친밀한 사랑. 인간적으로 가장 친밀한 사랑. 이런 그런 차원에서 필레오를 썼지 않나 싶어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만큼은 반드시 수사학적인 접근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 21장만큼은 반드시 아가페와 필레오가 구별이 되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시몬 필레이스메.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저는요 진짜 인간적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 다 암시롱 왜 물어보십니까? 이래 대답을 하는 거요. 수 판타 오이다스 수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세. 나는 이 본문을요 제가 헬라어로 다 신학교 다닐 때 다 외워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죽었더께도 예수님께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모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고 서는 거 그리고 제 마음의 은밀하고 제 마음의 깊은 소원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왔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나의 무엇을 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지만 아가페 사랑을 한다고 대답할 수 없는 저의 내면의 마음도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겉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엉엉 울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이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 애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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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원하는 마음을 주님께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라고 아카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은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이제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만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만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신념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닐까요? 나는 아무리 본문을 봐도 베드로의 마음이 보여요. 지금도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 가면은 갈릴리 옆에 그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바위 위에 서가지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바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 바위 위에 서서 베드로는 바위 아래서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저곳을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배장로님 같이 가서 거기 눈물을 좀 쏟고 오셔야 될 것 거기 갈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 눈물 받아가 돼요. 엎드려 비는 날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자,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그런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받으시고 마침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제 수익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사도권이 회복이 된 거요. 이제 사역의 현장에 가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며 나갔을까요? 이거예요. 아,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내가 무슨 능력과 재주를 부리고 내가 무슨 깡을 가지고 뭐 순교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도 물어보셨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래? 너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래? 안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내가 사랑해야 할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속죄의 주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번제단의 주인이 되신 주님. 그러므로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1호3의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1호3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1호3의 전도인이 되리라. 나는 1호3의 거장이 되리라. 나는 1호3의 마침내 거인이 되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호3을 초월하여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천명이 구원받고 5천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지 뭡니까? 위대한 거장 1호3 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삶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루저 중에 배신자, 또 배신자. 그러나 주님은 1호3 기적을 통하여 번제단을 깨우쳤어요. 아, 번제단은 죄 용서받고 생명을 넣는 장소인데, 맞아,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번제단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실형이었어. 아, 번제단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의 주님만 전하면 되는 거야.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1호3이라고는 숫자가 그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1호3의 거장의 길을 갈았고, 그리고 1호3 거인의 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3천명, 5천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1963년 제가 태어난 지 얼마 후에 탄생한 볼펜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자, 참 어떻게 송삼석 회장께서 믿음이 충만한데 다른 사업에 아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환상에서 봤대요. 아, 나는 모나미 153 볼펜 사업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문방구에 모나미 볼펜, 자, 볼펜이 얼마나 유명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물어봤어요. 엔돌핀이 나오면 뭐냐고 물은, 엔돌핀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볼펜이요. 얼마나 모나미 볼펜이 유명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며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153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송삼석 회장님만 153의 거장이 아니라,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이 153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베드로처럼 153 거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3천명, 5천명을 전도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교회가 우리가 힘을 합치면 까짓것 3천명, 5천명은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153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제단을 연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생명주는 역사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번제단의 주인 되신 예수, 속죄의 주인 되시는 예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153 거장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153 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여러분 153 거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셔, 여러분 나도 153 거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
거절할 수 내면할 수 주님의 그 손 잡았어 주님의 손 뜨거운 눈물 울리고요 153 거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고 생명을 살렸던 그 역사가 이루어진 듯이 그 모든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 인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의 복음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자는 누구나 다 153 거장입니다. 우리 모두 153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3 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주님 앞에 속삭이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께서 손 넘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 153 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3 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153 거장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153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